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소개를 했던 과천의 타운하우스의 다른 타입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타입도 지하 주차장에서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타입이었고요. 테라스와 루프 테라스까지 있는 활용도가 아주 높은 집이었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세 개를 다 찍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드네요. 오늘 소개할 이 타입은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타입과 마찬가지로 이 지하 주차장에서 실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했고요. 오늘은 이쪽으로 거실로 들어갈 수 있는 타입을 소개할 건데요. 이 입구 쪽에 보시면 출입문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이쪽 세대의 창고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아파트가 아닌 집들은 택배를 받을 곳이 없어서 살짝 불편한데요. 여기도 지금 번호키는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를 번호키로 여기다 다신다고 하면 여기도 택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계단 밑에는 이런 공간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자주 안 쓰는 계절용품 같은 걸 여기다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세대별로 주차 구획선이 두 대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듯이 이 앞쪽에 굉장히 큰 차들도 두 대를 더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은 세대별로 주차를 3대씩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부에서도 1층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지하에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타입은 전용 면적 47평이고요. 서비스 면적을 포함해서 실면적은 87평입니다. 여기도 방화문으로 되어 있고요. 삼성 제품 번호키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도 카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지문 인식도 되는 그런 조금 고가의 제품이 여기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가 이제 전실이겠죠. 여기다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는, 들어오시면 여기 다 이런 수납 공간들이 신발을 넣을 수 있는 신발 수납장이겠죠. 이쪽도. 여기는 1층에 큰 전실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간단한 신발 정도 보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쪽에도 이렇게 수납장을 만들어서 뭐 보관을 할수 이렇게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거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달아서 거실이랑 지하 주차장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1층에는 주방, 거실, 그리고 넓은 방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 타입은 거실이 오픈형 거실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오픈형 거실로 되어 있어서 실 면적보다 훨씬 더 넓어 보이고 개방감도 좋고요. 앞쪽에는 저렇게 낮은 산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주방이랑 거실이랑 마주 보고 있으면 실제 면적보다도 약간 더커 보이는 경향이 있죠. 이게 주방이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밑에서 제가 방금 인사를 했던 곳이고요. 이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실 수도 있고,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시고 무거운 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세대로 들어올 때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아까 지하 주차장에서 탈 수가 있었어요.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오시면 무거운 짐도 이렇게 들고 해당 세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하에서 소개했던 문이랑 똑같은 문, 똑같은 번호키 제품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편함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쁘죠. 여기가 이제 1층의 전실인데요. 여기도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신발 수납장은 왼쪽에 네 칸이 이 상부장이랑 하부장이 구분이 되어서 모두 합쳐서 여덟 칸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거 기본 옵션이죠. 일괄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흔히 보이는 삼연동 중문이 아니고 미스트 위로가 끼어진 스윙도어로 되어 있죠. 무거운 짐을 들었을 때도 앞뒤로 다 이렇게 열 수가 있죠. 들어오시면 왼쪽에 넓은 1층 안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별도의 화장실을 얻는데요. 이 방은 성인이 사용하기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그 정도 크기의 방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소개할 이 집은 각방, 거실, 시스템 에어컨이 각각 다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온도 조절기까지 다 각각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오른쪽에는 1층 거실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요. 이 거실 화장실이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요. 꽤큰 사이즈인데요.
이 집에 있는 모든 제품들은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뭐 헤어 제품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도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몇 번 제가 소개를 했죠. 그런 수정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독특하죠. 근데 이부실도 마찬가지로 여기 샤워 부스가 이렇게 없어서 그게 한 가지 아쉬운데요. 이거는 이제 분양 받기 전에 건축주랑 협의를 해서 이거는 설치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아래쪽에도 이렇게 턱이 있어서 여기 문까지 달린 걸 하셔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이렇게 보면 작아 보이는데요. 저 안쪽 깊숙이 있어서 또 11자 주방이고요. 이 주방 제품은 한샘 제품 중에서도 가장 상위 브랜드인 키친바가 제품이고요. 또 이 빌트인 또 김치 냉장고겠죠. 빌트인 김치 냉장고랑 스탠드 냉장고까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식기 세척기까지 LG 걸로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거 상판은 칸스톤 대리석이죠. 제일 비싼 거죠. 또 이 벽체까지 다 이 칸스톤으로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광파 오븐 레인지랑 뭐 수납 공간은 꽤 넉넉한 편입니다. 이쪽까지 이렇게 있어서 그리고 그 앞쪽에는 이 보일러실이 있는데요. 여기는 보일러 외에 세탁기 한 대 정도 돌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일러는 1등급 기뚜라미 제품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는 세탁기 하나밖에 못 넣어요. 이게 만일에 슬라이딩 도어였으면 하나를 저 안쪽에다가 더 넣을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여닫이기 때문에 이 문 열리는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세탁기랑 위에 건조기를 올리시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 주방에는 2구는 그 전기레인지 하이라이트, 1구는 인덕션짜리 인덕션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식탁은 4인용 식탁은 여기 연장을 해서 이렇게 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놓으시면 뭐 동선화 방해가 되거나 전혀 그러진 않겠네요. 여기 전 거실에는 4방향짜리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이렇게 중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문이 없으면 아무래도 이 계단이 있는 집들은 열 손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를 해서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아, 근데 이 집은 어차피 오픈 거실이라서 그리고 2층으로 올라오시면 이 오른쪽에 정말 거실만큼 큰 이런 안방이 있죠. 굉장히 큰 안방인데요. 이 안방에서도 요 외부 베란다로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티테이블 놓고 한 2명, 3명 정도도 둘러 앉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앞쪽에는 저렇게 산도 이렇게 보이고 조명도 지금 불은 제가 안 켰는데요. 조명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안방에는 여기 별도의 문은 이렇게 달려있지 않은데요. 여기는 이제 뭐 커튼 정도만 이쁜 커튼으로 달아놓으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시스템 장이 있습니다. 뭐 많은 옷은 수납할 수 없지만 이 정도면 한 개조로 정도 그 정도 보관 가능해 보이고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문이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보일러실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집은 각 층마다 다 보일러실이 각각 다 있었습니다. 여기도 다중 쪽에 이렇게 수도가 이렇게 하나 뽑아지겠네요. 그냥 방 청소할 때 걸레 정도, 그 정도 빠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안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방 화장실인데요. 오늘 소개한 이 타입은 안방 화장실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도 뭐 비데까지 기본적으로 잘 시공되어 있고요. 욕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동식 욕조가 아니고 제가 이 사이즈를 표시해 드릴 텐데요. 욕조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성인이 충분히 반신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고요.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에 올라오시면 그 첫 번째 왼쪽에 이제 거실 메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도 오늘 소개한 이 타입은 화장실이 다 큽니다. 여기도 저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있는 넓은 화장실인데요. 여기도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여기도 샤워 부스 정도 없는 게 살짝 아쉬울 정도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기 밑에 턱이 있어서 샤워 부스 문까지 달려있는 그 샤워 부스를 설치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거실이 굉장히 넓죠. 거실이 한 5m? 6m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거실 나가기 전에 이 왼쪽에도 이 베란다가 있습니다. 이 베란다도 이렇게 뒤쪽에 산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요. 여기도 그렇게 넓진 않아서 그냥 식사 후에 차 한잔 할 수 있는 공간, 그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은 베란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뭐 인터폰도 잘 되어 있고요. 이 오른쪽에도 여기는 꽤 넓은 크기의 그런 베란다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별도의 수도 시설은 안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아이가 있다면 여기 어닝을 이렇게 쳐줘서 수도를 화장실에서 이제 호수를 연결해서 끌어와서 간이 수영장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층에도 보일러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뭐 간단하게 작은 싱크대가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도 세탁기랑 건조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탁기는 저 안쪽에 놓으시고 건조기는 이쪽에 놓으셔도 자리가 충분히 보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 이제 3층에 있는 방인데요. 이 방도 작지 않아서 성인 혼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방에서도 요 산이 보이는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베란다가 이렇게 있고요. 이 타입은 베란다 3개, 안방이 밑에까지 4개, 위에 루프 테라스까지 모두 5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 나가기 전에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이제 3층 면적 그대로 다 이 옥상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는 이제 루프 테라스인데요. 이 안쪽에 보시면 다 단독주택들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다 모여 있고, 보시면 저 옆집에는 태양광도 저렇게 설치를 해놨으니까요. 여기도 태양광을 설치해도 좋고, 아니면 여기도 잘 꾸미시면 캠핑장 부럽지 않은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산이 있어서 공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과천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